예, 이 동영상은 그 환자분들이 발목이나 발을 수술하고 나면 비체중 부하, 그러니까 체중을 디디면 안 되는 상태가 있고, 부분 체중 부하, 그러니까 체중을 살짝살짝 디뎌도 된다고 하는 상태가 있고, 완전 체중 부하,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부하를 해도 된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이제 아직은 디디면 안 돼요. 그러면 목발 짚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고, 살살 디뎌도 돼요. 라고 하면 이제 살살 디디는데, 그 살살 디딘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때 의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체중의 한반 정도 디뎌도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저울을 넣는 거예요. 저울을 넣고, 제가 몸무게가 만약에 한 80kg 된다 그러면 올려놓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억지로 이제 이걸 치었는데, 맨발로 하시면 되거든요. 살짝 올려놔서, 몸무게가 한 40kg 정도 되게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러면 그때 발에서 느끼는 압력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내가 체중을 들여도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한 60kg까지는 들여도 됩니다. 그건 의사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올려서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러봐서 60kg가 되는 정도의 압력. 예, 그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분 체중 부하고, 완전 체중 부하는 정상 모양입니다. 이렇게 목발 없이 딛는 게 완전 체중 부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부분 체중 부하냐 완전 체중 부하냐고는 여기 설명을 드린 거고, 즉 부분 체중 부하 살살살 디뎌도 된다고 할 때는 의사한테 그럼 몇 킬로그램 정도의 하중을 디뎌도 됩니까라고 여쭤보면 어느 정도 답을 줘요. 체중의 3분의 2 아니면 체중의 한80% 이렇게 그 정도 디뎌도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 체중 부하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발을 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발은 이런 이제 겨드랑이에다가 하는 목발이 있고요. 이런 손목으로 딛는 목발이 있어요. 손목으로 딛는 목발. 편하기는 사실 이게 편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손목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조정을 하는 걸 보면, 이거 하나만 더 줘볼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맞춰놓은 건데, 차려됐을 때 이게 차려됐을 때 얘가 겨드랑이에 아주 부드럽게 딱 들어와야 돼요.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길면 안 되고, 너무 내려가면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려됐을 때 그냥 겨드랑이에 부드럽게 딱.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라고 하면 살짝 숙이면은 이제 딱 맞거든요. 이 정도의 길이가 되면 되고, 옆에서 보면 이게 쭉 뻗어지면 안 돼요. 딱 잡았을 때한 2, 30도 정도 팔꿈치가 딱 구부러져야, 이 정도가 돼야 힘을 딛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내가 체중을 디디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가상으로 이쪽 발을 아프다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디디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디디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죠. 이렇게 걷는 방법이 있고, 하나 딛고 딛고 두개 딛고 하나 딛고 두개 딛고 두개 이렇게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손목에 힘을 안 주면 이게 겨드랑이가 아파요. 그러니까 겨드랑이로만 디디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환자분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같이 딛는 것보다 손목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딛고 살짝 뛰는 식으로, 딛고 살짝 뛰는 식으로 손목에 힘을 줘야 겨드랑이가 덜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게 비체중 부하입니다. 근데 부분 체중 부하는 이제 살짝 디뎌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디뎌도 되는 거죠. 아까 체중의 50%냐 아니면 3분의 2냐 아니면 80%냐에 그 발바닥으로 딛는 강도를 이미 그 체중계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딛습니다. 이렇게 딛는 방법도 있고, 딛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거는 내가 살짝만 디디면 되니까 내가 편하게 막 걷습니다. 이렇게. 근데 희한한 건 부분 체중 부하를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개 있는 것보다 하나라는 게더 편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쪽이 아프잖아요. 이쪽이 아프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걸려가면 돼요. 아픈 쪽에서 대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요. 원래는
부분 체중 부하가 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환측에다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건측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측에다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걷거든요. 약간 기운등하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힘이 안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목발 보행을 해야 되는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한지 아니면 건측에다 대고 이렇게 편한지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체중 부하 때 또 양쪽을 딛고 하려고 하는 경우와 한쪽을 하려고 할 때 이거 환측에다 대려고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부분 체중 부하 때는 뭐 미끄러지거나 그런 데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가 더 편하고 환측이 아니라 건측에다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보행하고. 자, 이게 이제 이 겨드랑이 목발 짚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손목 목발입니다. 이거는 이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딱 이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딱 섰을 때 쭉 뻗쳐놓는 게 아니라 살짝 이 정도 되게 길이를 맞추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걷는 거는. 근데 이렇게 걷는데 비체중 부대할 때는 디디면 안 되는 때는 항상 힘들어요. 이게 저거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 겨드랑이보다. 그래서 비체중 부하일 때는 이거 하면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손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거. 그래서 외발로 걸어야 된다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겨드랑이용을 추천하고요. 이거는 이제 부분 체중 부하일 때는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걸으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한쪽으로 걸으셔도 됩니다. 설명드렸듯이 자 환측에다 합니다. 환측에다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측에다 하면 손목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간 기울어지죠. 네, 건측에다 하면 그게 에너지 효율을 더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측에다 하면 이렇게 빡 바로는 걸을 수가 있는데 훨씬 더 힘들고 건측에다 하면 약간 기운등하는데 훨씬 안 힘듭니다. 훨씬.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대장이나 아니면 경사진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거 좀 들을래요? 요즘에는 목발 보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킥보드체로 생겼죠? 니 워커입니다. 니. 그리고 워커는 보행기죠. 무릎 보행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제품인데 이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거를 판매를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여하는 업체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빌리라고 합니다.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높이 조절 가능하고 이것도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앉으면 되고 브레이크 있고요. 앉으면 되고 이제 돌아다녀야 되면 가면 되는데 자. 바퀴가 네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릎을 다친 사람은 하면 안 되고요. 이 무릎 아래, 이 받침대 아래, 그러니까, 하퇴의 중간 이하에 수술을 받거나 다친 분들은 이게 되게 편합니다. 단점은 급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 천천히, 회전할 때는 천천히. 안 그러면 이렇게 자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 워크라는 거고, 이거 말씀드렸듯이 그 구매를 하면 나중에 그 처리 곤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발로 무릎을 디뎌도 되는 상태면 무릎을 딛고 쭉 하고 뭐 피곤하거나 일이 있을 때는 앉으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이거 때문에 창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핸드폰 놓고 그러는데 되게 좋고요. 이게 빼서 제거해도 되는데 안 빼지나? 빼서 제거해도 되는데 이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니 워커 저는 이제 무릎 자전거라고 하기도 하고 무릎 킥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평지나 계단이 아닌 곳 평지 같은 거나 일반 도로에서는 이런 걸로 좀 더 빨리 쉽게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단점이 있어요. 어르신들 평형감각이 조금
떨어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커브할 때 잘못하면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브길은 급하게 다니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하시고 일반 평지길은 빨리 가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런 겨드랑이용 목발 비체중부하에서 양쪽에서 하는 운동 방법과 부분체중부하에서 한쪽에서 하는 건지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발목 아니 그 손목용 그 목발 이거는 비체중부하일 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체중부하일 때는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부분체중부하일 때는 추천이 됩니다. 편하게 추천이 되는데 그런데 환치가 되는 게 아니라 건치계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보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워커 계단이 아니거나 비탈길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편하게 또 다닐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부분체중부하의 의미는 체중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보면 자기 체중의 뭐 50%, 80% 아니면 직접적으로 30kg, 40kg, 60kg의 체중은 디뎌도 된다라는 것을 여쭤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부분체중부하의 의미와 여러 가지의 목발의 양쪽 목발, 한쪽 목발의 사용법, 그리고 니워커, 무릎자전거 또는 무릎킥보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끝!